자, 남자 6명, 여자 5명 있는데 뽑아서 일렬로 배열한대. 그럼 잘 봐라, 잘 봐라. 먼저 뽑자. 그리고 배열하자. 요 문제 그대로 한번 해볼게. 왜냐면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아이디어의 기본 포맷이야. 먼저 대상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배열을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남자 2명, 여자 2명 뽑을 방법은 6C2 곱하기 5C2지. 그럼 여기까지 사람을 뽑은 거야. 그럼 몇 명이야? 4명을 뽑은 거지. 그 4명을 뽑은 다음에 이제 나열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4명을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야? 4명을 한 줄로 세우는 방법. 응, 4팩이지. 그럼 이것도 대상 선택도 해야 되고, 배열도 해야 되지. 얘랑 얘두개다 일어나야 하나의 케이스가 나오지. 그럼 얘랑 얘는 어떻게 돼? 곱해야 돼. 답이야, 이게. 이해돼? 자, 이번에 남자 3명, 여자 2명을 뽑는데, 일단 그거부터. 그럼 6C3, 5C2를 어떻게 해줘? 곱해야 되는 거지. 그럼 5명을 뽑아놨어. 5명 중에 5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이래. 원탁에 앉힐 때는. 그렇지, 5팩을 오르나, 아니지, 5팩을 오르나눠줘야지. 다시 한 번. 5명이 뽑혔어, 이제. 지금 5명이야. 이 5명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야. 그럼 처음에 한명 들어가야 되는데, 원탁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등분이 돼 있다고 했을 때, 처음에 얘는 어디에 앉아도 다 똑같은 경우의 수라고, 회전했을 때. 걔는 그래서 선택권이 없어. 한 명이 정해지면 나머지 자리가 다 구분이 되니까, 그 다음에 4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5팩을 5로 나누면 되는 거지, 그게. 표준 여기 답이야. 이해돼?